아니, 나는 참 애매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게 올리브영 기프티콘이었어. 사실 올리브영에 쇼핑을 오래 하고 있으면은 내 안에 남성성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좀 슬프거든? 쿨하게 들어가자마자 막 클렌즈 보면 툭착 해가지고, 예, 이거 주세요. 포인트는, 아,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나 여기 자주 안 오는 사람이야. 이거. 봉투, 아니요, 그냥 가져갈게요. 딱 이게 나, 이게 빠르게 해야 돼. 근데, 와, 거기 가가지고, 네, 얼마 나왔습니다. 아, 저 이거 올리브영 기프티콘으로 결제할 건데, 아, 이거 못하겠더라. 왜? 몰라, 나의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, 나 올리브영 초창기에는 심지어 은별이 보고, 야, 나 샴푸 이거랑 사와. 말없이 바꿔도 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, 그것까지 되거든?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? 솔직히 나 같은 남자 초보들한테 올리브영 존나 어려워. 왠지 알아? 씨발, 무슨 폼클렌징도 폼클렌징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존나게 많고, 딱 갔을 때, 아, 씨발, 뭐 사야 되지? 심지어 이제 남성용 뭐 누적 그린 거 찾고 있어. 안 보여. 물어보면 지는 거거든. 또 오래 있어도 안 돼. 존나 고심해서 쇼핑하는 거 같잖아. 두번 하는데 못 찾으면 이제 직원 찾아. 최대한 간결해. 그 남자 눈썹 그리는 거 있나요? 그 어떤 제품, 그때부터 이제 내가 쓰던 제품 이런 거 생각 안 해. 그때도 쿨해야 되거든. 그냥 아무거나요. 이거요? 이거 주세요. 그냥 쓰던 걸 가져가서 이거 있냐고 하는 게 절차가 더 빨라. 그걸 어떻게 해? 안녕하세요. 혹시 요거, 요 제품 있잖아요. 요거 제가 찾고 있는 거. 이걸 어떻게 하냐! 최대한 거기서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어필을 해야 돼. 아니, 유튜브에 별 희한한 영상 다 올린 놈이 그게 왜 부끄러워? 내가 씨발 유튜브에 별별 희한한 영상 올리는 거그 사람들한테 자랑한 게 아니잖아! 내가 씨발 올리브영 들어가자마자 니켓주 영상 뜨면서, 자, 보세요. 제가 이런 사람인데, 이런 사람이 지금 폼 클렌징 건성 피부에 필요한 거, 지성 피부에 필요한 거 골라서 살 건데,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런 걸 고르는 거니까 이걸 고르는 건 딱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서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습니까? 이걸 하겠냐? 그러니까 징버거니 보고 말고 무슨 상관이야? 안녕하세요. 올리브영 자, 보세요. 이거 징버거니 이세돌아 하세요. 징버거님도 봤던 영상인데 이런 이상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저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리브영에서 남자로서도 이런 걸 질문할 때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죠. 자, 여기 있는 선크림 중에서 어떤 게 저한테 맞는지 추천 좀 해주세요. 이걸 물어보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. 왜? 징버거도 본 영상을 내가 올린 거니까 이걸 내가 하겠냐고. 영상이랑 뭔 상관이야 그게. 아, 오늘 좀 의견을 받을 게 하나 있는데, 다름이 아니라 방이 조금 넓은 건 좋으나 너무 칙칙하다, 뒤가 좀 정리가 조금 덜된것 같다, 좀 이렇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, 요거는 한번 유튜브에도 한번 적어봐야겠다. 댓글이 3개 있는데 3개 다 존나 문제가 있는데? 얘는 뭐야? 아무 연관이 없잖아. 그럼 지금부터 판넬 의견을 한번 유튜브 수용 한번 해볼게요. 댓글 좀 찼을라나?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은, 아, 님들은 생방송이라는 또 조금 더 자극적인 소재에 절여져가지고 객관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누가 봐도 오늘 나 잘생기고 이쁘고 귀엽죠, 섹시하고 태폐미 있고 매력적인데 자꾸 이렇게 막 댓글에 응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자꾸 엇갈에 약간 습관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내가 정상적인 질문을 해도 깝치기나 할줄 알지 착하게 시청하던 유튜브 시청자들은 그렇지 않다. 그 증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댓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늙어서 칙칙한 걸 배경 탓을 하는 나. 인간의 시선은 중앙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바깥으로 퍼져나가면서 평가를 내린다. 칙칙하고 어수선한 건 배경일까? 이 새끼 뭐야? 뭐? 중앙부터 점진적으로 바깥에 퍼져나가? 네 사지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. 은별이었으면 푸른 계열 벽지보단 붉은 계열 쓰긴 했을 듯. 국민의힘 승승장구하십시오! 유튜브에 물어본 걸 후회하는 완아한 개추. 이쯤에서 씨바 씁쓸한 내 표정이 확대될 것 같아. 배경은 문제 없는 듯 앞에만 조금 판넬로 가리면 될 듯. 그거는 그냥 목소리 캠이나 버추얼을 해야 되는 거잖아. 너도 죽어. 유튜브 늘 영상 챙겨보는데요. 볼때 배경이 칙칙하다는 생각 못 해봤어요. 하지만 그런 의견이 나온 거면 그렇게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이건 드립은 아닌데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. 언제든 사과할 수 있게 크로마키 내리고 옷걸이에 수트 걸어놓자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뒷배경을 신경 쓰려는 게 내가 스스로 나락을 예지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컨텐츠를 더욱 알차고 재밌게 하려고 뒤에 깔끔하게 보이는 게 낫느냐 지금처럼 하는 게 낫느냐를 물어본 거잖아요. 머리에 바나나 써주세요. 나이 새끼가 제일 이해가 안 가. 괜찮아, 얼굴이 잘생겨서 뒷배경이 안 보여. 아, 아주 좋아. 아쿠아
주식하다 폭망해가지고 슬퍼 마시고 방송에서 하소연하시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감사할 것도 없고 주식한 적도 없고 폭망도 안 했고 술도 안 마셨고 방송에서 하소연도 안 했습니다. 그럼 그걸로 합시다. 이상 뭘로 하는데? 벽지가 취두부 곰팡이 색이라 별로예요. 아 너무 짜증난다. 방송국에 올린 피드백 또 시간 될 때 봐주세요. 무슨 짓을 했길래. 형님 등신대로 채우면 4개 정도면 되겠네요. 이것도 방송국에 올려둡니다. 아 보기 싫어. 지금 빨리 지금 어디시죠? 네 천안 삽니다. 아 좋습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 일 중이라서 내일 시청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지금은 제가 일 중이라서 혹시 제가 나올 만큼의 풍을 쏴주실 생각이신가요? 그렇다면 내일 시청해서 뵈시죠. 혹시 제가 지금 못 나간다는 걸 알고 공격하시는 건가요? 한 명 뒤지면 끝. 야차룰로 좋습니다. 그러니까 내 천안 시청으로 나오세요. 천안 토박이인가요? 그게 맞짱 뜨는데 뭐가 중요하죠? 제가 승리를 쟁취한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가 토박이고 몇 살인지 어떤 사람인지. 아니 초딩이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 나는 상대방에 대한 예우로 전력을 다합니다. 초딩이라 하더라도 우리 계약서 씁니다. 야차룰로. 지금 나에게 와서 저 맞짱 신청을 했다는 건 전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여기서 애매한 감성으로 저 사람을 봐주거나 막 그렇게 하면은 예우가 아니지. 뉴스 한번 찍나요? 글쎄요. 당신에게 뉴스에 나올 만큼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고 간단한 제안만 할 거라. 뉴스가 나올 일은 없을 것 같네요. 아 이렇게 천안에 82번째 희생자가 나오는군요. 주동중 짱 신대초등학교 짱이 인정한 싸움꾼 정혜환. 내일 또 고삐 한번 풀고 잠시 학창시절의 나라로 돌아가 잠깐 카리스마 뿜도록 하겠습니다. 싸운 것인 분 어디감? 이거 말씀이 없으신 걸 보니까 나가신 것 같은데. 아 오랜만에 피가 끓었는데 아쉽게 됐구만. 약해. 내가 사람 죽일 만큼 패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. 자자자 어린 친구들 돌아오세요. 아 담배 껐어요. 더 이상 겁주지 않을게요. 나도 그냥 오랜만에 이 전투적인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무섭게 분위기를 잡아버렸는데 일단 사과합니다.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많이 유해졌거든요.